대도곡시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피해 관세 감축 범위는 서리 513%에서 154%까지, 고추 270%에서 81%까지, 마늘 306%에서 108%까지, 양파 135%에서 4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 역시 1조 5천억에 수준에서 7천억대로 축소됩니다. 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에서 피해 현황도 잠깐 말씀을 보고를 했지만은 우리 경북의 논밭 비율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피해가 우리 경북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국 농산물 생산 대비 우리 경북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0% 안에는 12개 품목이 최대 농산물입니다. 거기 농산물이 거의 90%가 맞작물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역행에 정말이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받을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주는 경상북도에서 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살 브랜드 가치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미질은 좋고 도복에 약해 재배가 어려운 상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WTO 계속 지기 포기에 경고가 선언하면서 가장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가 살 재배 농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513%에서 154%까지 떨어지게 되면 살 가격 경쟁력에 밀린 살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이고 그에 따라 타작물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겪는 WTO 대도국 기기 포기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10월 25일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 무역기구 WTO 개발 도상국 기회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농촌 마을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의 농민들에게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연 선거나 다름없다. 지난 11월 4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통관 협정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경주시 농민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 기회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빠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정으로 지급되는 5대 직불금 1조 1천억 원과 변동 직불금 지급 한도인 1조 5천억을 합한 금액은 2조 6천억 원이지만 정부는 모든 직불금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총 금액을 2조 2천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책이 조사모사를 넘어서는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다.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지금의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250만 국민의
목소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중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경주시 농민단체의 협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볼 때에 더는 정부의 농경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250만 농민들과 함께 규탄을 넘어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농업 포기 선언한 작금에 경기시마저 농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울분의 심정을 담아 아래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0% 이상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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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공정 직불제 예산을 3조 원 이상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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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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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경주시는 농민수당 등 대책 마련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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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경주시는 유례없는 태풍의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대책을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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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1일 경주시 농민단체 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예, 그럼.